근처 산책길. 오, 여기가 바로 관광지다. 여기가 담양이다. 멧돼지 출현 주의.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왔나 보다. 여기 호수도 있고. 거의. 귀여워. 진짜 좋다. 진짜 직장만 있으면 여기 살기 좋은 것 같아. 오, 엄마의 아침. 맛있겠다. 오, 와우. 어메이징. 맛있어. 이거 복숭아야? 맛있지? 응. 간다. 간다. 오, 날씨 좋고요. 지금 첫 주행에 임하는 마음가짐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네. 또 오빠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아, 이미 관계는 예전에 주식 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서. 아, 괜찮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네, 운전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차의 거리도 네,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지금 운전자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제 마음도 함께 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요. 딕션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이상한 거 맞히지 마시고요. 아, 네네네. 위험할지도 모르는 관계로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백종원이 칭찬한 길인데. 오, 이렇게 있더라고요. 밥에 비어 있는 당면. 바로 먹어. 한 번 먹기만 해. 국물이. 어로. 자, 여기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 그래도 사촌 오빠도 기억하는 그 아파트입니다. 101동에 101호, 105호에 살았던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와봤다. 이렇게 작은 동네였다니. 어? 여기 위치거든. 아, 이거 비가 떨어지고 있고 사촌 오빠가 찍으라고 해서 찍는 거예요. 제가 가. 안녕. 이렇게 작은 곳이었다니. 짠. 내시경하고 건강검진 받았다.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이제 저기 올리브영 가서 아이브로우 살려고요. 그리고 이따가 하삼동 카페 가가지고 커피도 살 거예요. 제가 지금은 화요일이고 일요일에 제주도 갔다가 포항에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인 어제는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 다 실손보험 처리를 했고, 이것 봐요. 이게 피 뽑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제 피만 4번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짠. 뭐야? 귀엽네요. 국민은행에 주택청약을 우리은행에서 넣고 있는데 국민은행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돈도 좀 뽑고 하려고요. 추가 없네.
그냥 한국이 엄청 더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더워요. 조금 습하고. 많이 안 더워. 30도가 안 넘어가네. 장미. 죄송한가? 예쁘다. 죄송마. 우리 집 엄마 집 동네인데 여기나 엄마 아빠 집 동네예요. 은행 볼일 보고 이제 시장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처음에 저 저게 솔방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잣나무래요. 이게 다 잣이래요. 여기에 다 잣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아요. 야우. 제가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지방도 높다 해가지고 걸어서 한의원 가고 있어요. 한의원까지 걸어서 40분인데 오늘 날씨가 덥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고요. 여기는 포항의 파도라는 카페인데 엄청 예쁘게 해놨어요. 모든 창을 통해서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와, 시원하다. 예쁘다. 와우. 여기는 부모님 집이에요. 제가 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 택배가 이렇게 있거든요. 뜯어볼게요. 먼저 이거. 이건 뭐지? 이거는 약과예요. 약과. 약과는 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거 맛있다고 들어서 부탁했어요. 부탁받았어요. 이거는 작네요. 이거는 남편이 부탁한 캠핑할 때 쓸 전구예요. 램프. 오, 엄청 크다잉. 오, 이렇게 텐트 안에서 이렇게 매달 수 있나 봐요. 충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파란색이 나오네? 뭐지? 이건 더 밝게. 이건 더 밝게. 단계가 있네. 이것도 오빠가 부탁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좋네? 숟가락이랑 포크 겸용. 오빠가 주문한 캠핑용 주전자. 이거 이렇게 생겼네. 이거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브랜드 거랑 엄청 비슷하네요. 이렇게 까면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똘똘똘똘 이렇게 해서 커피 할 때 쓰는 주전자인가 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은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마웠다고 친구가 이거 립스틱을 선물해줬어요. 색상은 제가 골랐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쁘죠? 색깔도 예뻐요. 이렇게 이런 색깔인데 되게 은은하게 나와요. 이런 은은한 색깔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다음 이거. 이게 제일 큽니다. 짠. 이거는 제가 시켰어요. 이만큼 들었어. 이거는 뭐냐면 새싹? 뭐지? 유기농 새싹 보리. 근데 이걸 먹으면 지방 분해를 잘 해준다 해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이거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지방 높음, 복부 지방 높음, 체지방률 높음으로 나와서 살을 빼야 되거든요. 녹차 맛이라고 해야 되나? 녹차 맛인가 엄마? 약간? 응. 그래서 지방 분해에 좋다 해서 이거 먹으면서 엄마의 스파르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산 게 있어요. 보여줄게요. 짜잔, 짜짜잔, 짜짜잔, 짜짜짜잔, 따단. 오기에 샌들. 이 샌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고 베이지보다 좀 노란기가 섞여 나오는데 가격은 49,00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29,000원에 팔고 있다고. 귀엽죠? 49,000원에 엄청 잘 샀다는?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있어요. 포항 철길수! 오, 이런 데가 있구만. 산책하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진짜 맞나? 철길이 있어서 철길숲이라고 하는구나. 기곡단지 어울놀이숲. 와, 광장 같은 게 있네. 카페도 많고 운동을 많이 하시네. 철길 자갈고 빛나네. 소시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껌. 애들 이한성이 하는 껌이. 이건 안 먹고 싶어. 강아지 먹고 싶어.